네,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이진수 대위가 선배 형에게 보내는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영원한 선배이자 선임인 세현이 형에게. 형을 알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남자끼리 편지 잘 안 쓰게 되잖아요. 형, 더운 날씨에 공부는 잘 하고 계세요? 학교를 다닐 때부터 형은 평생 군인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8년간의 군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다는 전화가 왔을 때는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전역 후 경찰이 되겠다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나 홀로 공부를 시작했던 형. 글쎄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 시험이 그렇게 쉽게 붙나? 이런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1년 후 형의 모습을 보고 형이 얼마나 노력가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느라 강호동에서 이휘재가 되어버린 형의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난 형이 체력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군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체력장에서 떨어져서 또다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형, 나는 형을 믿어요. 나의 선배로서, 그리고 나의 선임으로서. 언제나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은 끝까지 해냈던 형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위로도 하지 않을게요. 이번 가을엔 꼭 합격해서 기쁨의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형 힘내고 공부 열심히 해요. 충성. 추신. 그래도 형, 장기 신청한 건 좀 후회하죠? 하하하. 네, 청취자 러브레터. 오늘은 17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이진수 대위가 선배 세현 씨에게 보내는 편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아, 참 뭔가 이 남자들의 어떤 그런 우정,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추진해서, 네, 좀 재밌게 이렇게 끝을 내셨는데요. 자, 푸량기님께서요. 멋진 응원의 편지군요. 사나이들의 우정이 가슴 찡하게 전해지네요. 시험 꼭 합격하세요 하셨고요. 이찬솔님, 저도 재수 생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번엔 꼭 붙으시길 바랄게요 하셨고요. 뽀프라님, 네, 내일부터 서울에 가요. 일기예보로는 계속 비가 오던데 괜찮을까요? 네. 뭐 비가 이제 온다고 하면은, 네, 올 확률은 많지만 비가 온다고 해도 또 안 오는 날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물론 지금 뭐 비 때문에, 네, 피해 입은 지역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아, 가끔씩 그렇게 좀 비가 좀, 예, 왔으면 좋겠다. 예.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면은, 네, 큰일 나니까. 네. 자, 탄타님, 이 더운 날 운동하시다니 대단하네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잔다니 걱정이네요. 저는 잘 때 라벤더 향기로 몸을 편안하게 하는데 정훈 DJ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런 거 예전에 외국 생활 오래 할 때는요, 이 아로마 향이나 뭐 이런 향기를 머리맡에 두고 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고. 네. 근데 뭐 여기 와서는 또 귀찮아서 귀찮더라고요 생기기가. 네. 6705님, 제가 잠을 잘못 잘 때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지압하기인데요. 손톱 양 옆부분 있죠? 이게 이제 그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준다고 하네요. 단 약지, 넷째 손가락은 교감신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손가락만 지압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런 방법이 네. 누르니까 바로 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하연님, 저 블랙리스트 됐나요? 요즘 제 문자랑 별사탕 하나도 안 읽어주셔서 섭섭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심지어 저는 그 조하연님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죠. 저의 그 친척과 관련된 분이라서요. 네.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글쎄요, 왜 소개가 네. 안 됐을까요? 네. 계속 보내주시면요. 읽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는 한 줄 덧칩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 요거 한번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 군 입대를 한다면, 네, 군대에 온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뭐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지만 군대를 가지 않은, 아직 가지 않은 남성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또 병역의 의무가 없으니까 군대에 대한 나름의 환상을 예,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 환상으로 군 입대를 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장난이니까요.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군 입대를 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 샵 0967 그리고 별사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1260님 신청곡 원투의 못된 여자, 그리고 크림님, 진보리님 신청곡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네, 매주 목요일은 이진욱 상병과 함께하는 내 맘대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시크하지만 오빠라는 멘트에 당황하며 한박 웃음을 짓는 이진욱 상병이 오늘도 이 간식비를 두둑히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자, 퀴즈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요, 샵 0967 그리고 별사탕 게시판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만나 뵙도록 하죠. 어떤 노래인가요? 조피디의 랄라밴드? 네, 랄라랜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ollow me. Yeah. Follow me. Yeah. Follow me. Yeah. Follow me. Y'all feeling?